자, 그래서 이제 2절에서는 이제 TBMS를 설치해 보자. 그래서 이제 오라클을 설치해 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기업체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TBMS가 다른데 대부분 여러분이 대기업, 그다음에 공공기관, 그다음에 은행 뭐 이런 데는 좀 데이터 신뢰성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보안 뭐 데이터 무결성, 데이터 신뢰성, 그다음에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이제 뭡니까 실행 이런 게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오픈 소스를 사용을 하기보다는 이제 상용 TBMS를 보통 씁니다. 그래서 이제 오라클은 상용이에요, 상용.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 사용료를 내야 돼요. 매년. 이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오라클을 사용할 수는 없죠. 이제 학습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학습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이 이제 개발한 거를 인터넷상에서 이제 서비스로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라이센스료를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TBMS 2절 TBMS 이제 이 설치에는 지금 기업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오라클을 기준으로 이제 설치를 해볼 거예요. 자, 오라클을 설치하려면 11GB 이상의 하드디스크 공간과 이게 상당히 많이 차지하죠. 아까 2기가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이 뭐 데이터베이스 여러분 생성하고 또 데이터 뭐 저장하고 하려고 그러면 이제 충분한 크기의 하드디스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2기가 이상의 여유 메모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사용하고 있는 PC의 메모리가 대부분 한 16기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집에 노트북에 설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집에 노트북이 8기가 메모리를 갖고 있다면 아예 설치 자체에 생각을 버려라. 충분한 이제 메모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6기가 이상을 권장해요. 이런 개인 PC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설치 파일을 여러분이 일단 다운로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치 파일은 이제 이 경로로 이제 들어가면 여러분이 이렇게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racle.com 이렇게 들어가서 프로덕트, 그다음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자, 다운로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9C.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운영체제에 맞게끔 이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얘를 받아야 되고. 근데 이제 맥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뭘 받아야 됩니까? 맥. 여기는 맥용은 없죠? 솔라리스, 이 리눅스고. 이것도 리눅스 버전이고. 그래서 맥에서 바로 설치 가능한 거는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맥에서 설치 못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이 인터넷상에서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런 맥에서도 이제 오라클을 설치하는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업은 여러분이 이제 윈도우 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자,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을 때, 지금, 이제 요거는 라이센스 동의하겠느냐 부분이니까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클릭하게 되면은, 오라클 계정으로 로그인해라고 나오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계정 없으면 계정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만이 다운로드가 돼요. 그래서 계정 만들고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로그인을 하면 이제 자동으로 다운로드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가 되면 이제 이 파일 이름이 아마 이 이름으로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다운로드 폴더로 가보면 지금 windows.x64 19 버전인데 3, 19.3.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세분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db.home.zip. 그래서 이제 요 파일이 이제 다운로드가 됐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압축 파일을 여러분이 요와 같은 식으로 압축 해제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설치를 하고 나면 이제 설치 파일을 삭제해도 상관없죠, 그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설치하고 나서도 이 압축품 이 폴더와 파일을 이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zip 파일 전체가 설치 파일이 아니고요. 이제 이 zip을 풀게 되면 일부는 설치용으로 사용하지만 또 일부는 또 DBMS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뭐 템프나 뭐 이런 다운로드나 또는 임시 디렉토리에 갖다 놓고 압축 풀고 이제 여러분이 사용하다가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아 PC에 여러분이 여유 공간이 없어가지고 다운로드 다 지워버릴래 임시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 다 지워버릴래 이렇게 했다가는 여러분 오락골이 동작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압축 파일을 아무 때나 여러분이 압축을 풀면 안 되고 자, 내가 오라클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갖다 놓고 쓰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요 폴더 이름으로 얘를 좀 압축을 풀어라. 그래서 여러분이 C에, 자, 여기에다가, 자,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자, 오라클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요 안에다가 요와 같은 폴더가 나오도록 압축을 풀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다운로드 받았던 요 zip 파일을 이제 이 오라클 폴더 안으로 이렇게 옮기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압축을 풀어주는데 지금 요 안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면 요런 식으로 압축이 되어 있어요. 이거 압축을 풀때 여러분이 파일 이름과 동일한 이름의 폴더가 나오도록 풀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여러분이 여기서 풀기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래서 요 이름이 나오도록 이제 폴더로 나오도록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압축을 다 풀고 나면 이런 zip 파일은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걸 압축을 푼게 이거니까. 요거는 이제 삭제하시면 돼요. 자, 이제 3번 보세요. 이제 3번 보게 되면은 자, 압축을 해제한 후 생성된 이제 setup.exe를 더블 클릭해서 이제 실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setup.exe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앱이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어요? 놓으면 이거 아니요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서비스로 설치되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윈도우의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서 그런 서비스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얘를 눌러야만이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이제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아니요 했다가는 안 됩니다. 예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치 옵션인데 이제 단일 인스턴스 데이터베이스 생성 및 구성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만 설정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설치를 완료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생성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치 도중에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생성을 해 주겠다. 네, 그게 바로 이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안 하고 그냥 설치를 해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DBMS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는 그 자체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요. DBMS에서 데이터베이스들을 관리를 해요. DBMS가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를 이제 여러분이 생성하고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치를 할때 이제 기본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생성을 할 거냐, 아니면은 내가 데이터베이스 나중에 생성을 할래. 이제 그렇게 할것 같으면 밑에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생성을 하나 해준다고 하니까 뭐 요거를 선택을 해야죠. 설치할 때 생성을 해주니까 빠르겠죠. 다음 눌러주세요. 자, 데스크톱 클래스로 설치를 할 거냐, 아니면은 서버 클래스로 설치를 할 거냐. 데스크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개발 PC. 개인용 개발 PC에 이제 개발용으로 쓰는 이제 그런 오라클을 이제 설치를 할 거냐. 이 서버 클래스는 실제로 운영하는, 이제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개발 완료 후에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할 거냐, 오라클을 설치를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거죠.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하고 테스트할 목적으로 우리가 설치를 하는 거니까,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오라클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오라클을 실행할 때, 이제 윈도우 어떤 계정을 사용을 할 거냐예요. 그래서 아까 오라클이 설치되면 여러분이 윈도우의 서비스 형태로 설치가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러면 윈도우 서비스는 어떤 계정을 가지고 실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계정을, 가상 계정을 사용할 거냐. 이제 이거는 이제 오라클이 가상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쓰겠다는 이야기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제공해주는 계정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실행하도록 해. 할 때는 이제 요거를 체크하면 되고요. 아니면 내가 기존에는 없지만 내가 새로 그러면 사용자 생성해서 줄게. 할 때는 요거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 내장 계정, 이거는 뭐냐면 이미 윈도우 OS에서 이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는 계정이 이미 있어요. 내장 계정이. 그거를 가지고 서비스를 실행할 거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냥 가상 계정 사용한다고 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이게 좀 깨졌죠? 크기를 변경해 보면 좀 이렇게 제대로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디다가 설치를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오라클 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오라클 홈을 어디로 둘 거냐, 이런 그런 뜻이에요. 아까 우리 오라클이라고 하는 우리 폴더 만들었죠, 그죠? 여기가 이제 오라클 홈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로케이션. 우리 아까 여기다 압축을 풀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압축 푼 디렉토리가 여기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파일 위치라는 건데, 이제 요거는 데이터베이스도 파일 형태로 생성이 돼요. 파일 시스템에 이제 파일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도 생성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어디다 위치시킬 것이냐. 그래서 오라 데이터라는 폴더에다가 위치시키겠다. 그래서 디폴트로 놔두세요. 놔두고. 먼저 보통은 이제 실제 여러분이 오라클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치를 할 때는 운영 체제와 같은 드라이버에 설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운영 체제라고 하는 것은 고장이 없으면 좋은데 여러분 사용하다 보면은 또 고장이 날 수도 있죠. 그럼 다시 설치를 하잖아요. 그럼 다시 설치할 때 어떻게 해요? 드라이버 포맷하고 설치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파일까지 다 날라갈 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버에 만약에 이 파일을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체제대로 파일 시스템을 이용하고, 또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대로 또 파일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드라이버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이제 드라이버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위치시키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냥 C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실제 운영할 때는 여러분이 다른 드라이브에 설치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해야 될 일이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알겠죠? 여러분은 이제 개발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데이터베이스 버전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냐, 뭐 스탠다드 에디션이냐 이건데, 그래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이제 분산 환경, 즉 네트워크 환경에서 최적화된 어떤 버전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부서 내에서, 작은 부서 내에서 쓸 정도의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부분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설치하죠. 그 다음에 문자 집합. 자, 요거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여러분이 문자를 저장을 하는데, 어떻게 저장할 거냐, 인코딩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한글 한자를 저장을 할때 2바이트로 저장할 거냐, 3바이트로 저장할 거냐,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는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MS 949,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949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EUC-KR. 자, 한글을 2바이트로 저장을 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글을 3바이트로 저장하죠. 이제 그 차이점도 있고, 여러분이 유니코드로 해놔야 다양한 나라의 언어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일본어도 저장하고 싶고, 스페인어도 저장하고 싶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프랑스어도 저장하고 싶고, 독일어도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은 당연히 유니코드로 여러분이 맞춰야 되고, 이걸로 맞추게 되면은 여러분 한글, 숫자, 영어밖에 저장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문자셋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전역 데이터베이스 이름.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설치할 때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생성하도록 우리가 옵션을 주고 우리가 다음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생성되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ORCL이다. ORCL. 무엇의 약자입니까? 오라클의 약자겠죠. 그죠? 이게 데이터베이스 이름이다. 기본 데이터베이스 이름이다. 하나가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는데, 그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ORCL이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비밀번호, 이거는 뭐냐면 관리자 비밀번호예요. 여러분이 이제 오라클 DBMS를 이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면, 뭐 관리한다는 내용이 뭘까요?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생성하거나 또 사용자를 새로 생성하거나 이런 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백업을 시키거나 이런 거 있지, 그지? 그럴 때는 여러분이 관리자로 로그인을 해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리자 비밀번호를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다 똑같이 주세요. 비밀번호는 다 오라클이라고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로 생성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체크를 해제를 합니다. 이거 체크하면은 여러분이 컨테이너 이름을 가지고 나중에 또 연결할 때 써야 되니까 귀찮아요. 그러니까 막바로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도록, 컨테이너 안에 생성하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 없이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도록, 자, 그렇게 여러분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컨테이너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컨테이너를 여러분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안에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생성해서 관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생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단독 이렇게 생성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오라클 내부에서, 그래서 오라클 내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할 때, 컨테이너 안에 이와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위치시킬 수도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단독으로 이렇게 위치를 해서 생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예전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 이런 식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안에 이렇게 위치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기본적으로 지금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들게 되면 이런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컨테이너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좀 귀찮아요. 그래서 요거 체크하고 여러분이 만들었으면 우리 교재 예제 안 돌아갑니다. 자, 비밀번호는 여러분이 표준을 따르지 않는다. 권장 표준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괜찮습니다. 요거 놔두시고요. 자, 다음 눌러보세요. 자, 계속하시겠습니까? 노고동 예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지금 무슨 작업을 하냐면 여러분 PC에 과연 설치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뭐 이상 없이 이제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로 나오는데 뭐 설치하기에 불충분하다. 그러면은 이제 빨갛게 어떤 메시지가 떠요. 자, 그다음 설치 누르세요. 자, 여러분 설치 도중에 이게 나옵니까? 이거 여러분 취소 누르면 안 됩니다. 이거 취소 누르면 방화벽에서 막아버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액세스 허용을 누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 설치되고 있을 동안 교재 한번 볼게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자,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체크 해제하고 설치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작업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자, 여러분이 방화벽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허용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설치가 완료되면은 이제 닫기를 눌러라.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여러분 나왔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Enterprise Manager Database Express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이 만약에 오라클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URL로 이제 브라우저 상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UI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500/EM Enterprise Edition Enterprise Manager EM이 이제 Enterprise Manager 약자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할 일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우리 개발 용도로 지금 쓰기 때문에. 자, 여기서 닫기 누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설치가 되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설치가 지금 안된 사람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 7번에서 머물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여러분이 설치가 잘 됐을 경우에 설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우리가 아까 C에 이 오라클이라고 하는 이 폴더를 홈으로 아까 지정을 하고 우리가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이 지금 생성이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프로그램 파일즈로 가면 또 오라클이 또 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또 인벤토리라고 해서 또 이게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검색에서 서비스라고 여러분이 입력을 해보세요. 서비스. 자, 서비스로 들어가면 이제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여러분 백그라운드로 실행하는 프로그램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데, 아까 오라클은 여러분이 백그라운드 서비스로 이제 설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여러분이 내려가 보면 여러분의 오라클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라클 잡 스케줄러 ORCL. 그다음 오라클 오라DB 식구 홈.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오라클, 오라디비 19, 폼, TNS 리스너. 그다음에 오라클 램, 뭐 하여튼 요런 게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오라클 서비스, ORC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라클 서비스 ORCL, 이게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당 하나씩 생기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하나가 생성된다고 그랬죠, 그죠? 아까 그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ORCL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당 하나씩 서비스가 생성되는데, 이와 같은 이름으로 이제 생성이 돼요. 그래서 뒤에 ORCL이 데이터베이스 이름이다. 그래서 얘가 여러분이 현재 실행 상태여야 해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TNS 리스너라고 하는 이제 얘도 여러분이 실행 상태가 돼야 돼요. 이제 요거는 뭐냐면 원격에서 접속을 하도록 허용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PC 내부가 아니라 이제 다른 PC에서 오라클 이제 이 서비스로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얘가 여러분이 실행 중이어야 해요. 얘가 실행이 안 되면 접속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페이지 893페이지 보세요. 자, 여러분이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이제 그다음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그 기본적으로 이제 관리자 비밀번호 아까 우리가 오라클이라고 입력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관리자 비밀번호 만료 기간이 180일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6개월이 지나면 여러분이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해도 로그인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개발 PC에 뭐 여러분이 오라클 설치해 놓고 여러분이 180일이 지나면은 다시 오라클을 설치한다? 귀찮은 작업이 될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180일 뒤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료 기간 제한을 일단 없앨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해라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CMD 입력을 하고요. SQL 플러스 한칸 띄고 슬래시 as sysdba. 자, 이 관리자 계정으로 지금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자, 엔터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까? SQL로 떨어지죠. 그럼 여기에 alter profile default limit password underbar life underbar time unlimited. 요 그대로 여러분 여기다가 입력을 해보세요. alter profile default limit password underbar life underbar time 한칸 띄고 unlimited 자 엔터 자 뒤에 세미콜론 붙여야 됩니다 엔터 자 그러면 프로파일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자 180일 이 지나도 여전히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사용할 이제 DB 계정을 하나 생성을 하자. 그래서 이제 DB 사용 계정으로 이제 자바라고 하는 계정을 하나 만들자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패스워드는 오라클. 로 하자. 그래서 자바라는 계정을 오라클 패스워드로 하나 만들어 보자. 이런 뜻이에요. 일단 따라서 그냥 그대로, 요거 그대로 입력을 해서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create user. 자바. 자바라는 계정을 만들겠다는 이야기고요. 자, identified by. 자, 뒤에는 패스워드를 넣어 줍니다. 오라클. 자, 세미콜론 찍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정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계정이, 이제,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테이블과 같은 그런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안에 어떤 크기로 이제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거냐. 그래서 그 크기를 언리미티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이 자바 계정에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그랜트, 자, 권한을 주겠다 이 말이고, 자, 커넥트 권한을 주는데 누구한테? 투. 자바한테 주겠다. 자, 세미콜론. 또 그랜트, 자,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누구한테? 자바한테. 엔터. 또 그랜트, 언리미티드 테이블 스페이스 투 자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양을 무제한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주겠다. 자, 오류가 났네요. 요게 틀렸다, 그죠? 테이블 스페이스 엔터. 자, 그러면은 이제 계정 하나가 이제 자바라는 계정이 이제 생성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로컬에서 뭐 개발할 것 같으면 뭐 이까지만 하면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하나만 써야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팀장 뭐 PC에 있는 뭐 데이터베이스로 연결을 해서 이제 거기에 데이터를 읽고 또 저장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원격 연결이 가능하도록 여러분이 설정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을 이제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자, 원격 연결 요청을 수락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자기 PC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Net Configuration Assistant를 실행시킨다. 자, 여러분이 오라클 오라디비 19 홈1 확장해 보게 되면은 넷 컨피규레이션 어시스턴트라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서 자,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어요? 하거든 예 하세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자, 요까지 이제 들어온 게 1번이고요. 그다음에 2번 리스너 구성을 선택을 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한다. 자, 여기서 뭐 선택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구성을 선택을 해라. 자, 그리고 다음. 자, 그래서 이제 리스너가 지금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수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요거는 그대로 놔두시고요. 자, 다음. 자, 그럼 이렇게 넣습니까? 그래서 이 리스너는 현재 실행 중입니다. 이름이 리스너인 리스너를 정지하고 수정하시겠습니까? 예,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사용 가능한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TCP 프로토콜을 사용한다가 디폴트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놔두세요. 이거 바꾸지 말고. 그대로 놔두시고. 자, 다음. 서버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일단은 네트워크 어댑터까지 가는데 뭐가 필요해? IP. 프로그램 쪽으로 연결하려고 그러면 각각의 서버 프로그램은 뭘 가지고 있다? 포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오라클 DBMS도 서버예요. 그러면 포트 번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디폴트 포트 번호가 몇 번이다? 1521, 1521번을 사용하고 있다예요. 그럼 이걸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여러분이 다른 번호를 사용을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바꿔서 사용해도 되는데, 그냥 디폴트 1521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놔두시고, 다음, 다른 리스너를 구성하겠습니까? 뭐, 할 필요 없죠? 아니요. 자, 리스너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이제 다음 눌러서 이제 완료 버튼 누르세요.
자, 그러면 외부에서 여러분이 151 포트로 이제 연결할 수 있도록 설정을 했는데, 이제 오라클은 설정이 됐는데, 이제 윈도우에서 설정을 하나 안 했어요. 운영체제에서 방화벽으로 151 포트를 막아버리면 어쩔 수가 없죠, 그죠? 뭐 아무리 오라클이 151을 사용한다 해도 외부에서 여러분이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운영체제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운영체제에서 방화벽으로 151을 막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걸 풀어줘야 돼요. 푸는 방법은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기다가 방화벽이라고 입력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방화벽 상태 확인이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해서 자, 보급 설정, 자, 인바운드 규칙. 우리 5만 1번 포트 해제했던 거 기억납니까? 자, 새 규칙을 클릭을 해서, 자, 포트. 자, 그 다음, TCP는 그대로 두세요. 예, 특정 로컬 포트는 몇 번? 그래서 1521. 다음, 다음, 다음. 이름은 오라클 포트. 우리 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우리 책에서는 새 규칙 포트 들어가서 연결 허용. 여기는 그냥 오라클만 이렇게 이름으로 입력했다, 그죠? 그래서 뭐, 우리도 똑같이 오라클 이렇게 줄게요. 포트 넣어도 돼요. 자, 마침. 자, 그러면 이제 원격에서 접속할 준비는 끝났다라는 거예요.